이때 반짝의 고민형도 같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. 아 맞다 맞다. 네, 그리고 그 배꾹 누르면 잘 자, 내 꿈꿔 하고 네. 나왔던 것 같아요. 그걸 그렇게 그때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한테 사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거 막 풍기현상 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. 맞아요 맞아요. 네.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.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. 네. 말씀드렸죠? 저는 1900년대 연애를 못해봤어요. 그러면은 이런 고민형도 선물해준 적이 없겠네요? 아니에요. 21세기 들어와서는 2000년대에는 연애를 시작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한번 선물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이렇게 종로 어디에서 해서 기억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더라고요. 고민형 좋죠. 네. 자, 배디 Y2K가 희망이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추억이네요. 맞아. Darling, I love you. 잘자 내 꿈꿔.